안녕하세요. 반창고TV 진꾼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요. 추억의 태권브이 전버스타일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엄청난 크기에 우리의 추억을 자극하는 정말 멋진 제품입니다. 어떤 물건인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전보 로봇 태권브이입니다. 발매사는 온합의사고요. 발매일은 4월 중순경 2023년 4월입니다. 그리고 발매 가격은 약 38만원입니다. 이름에 전보라는 이름이 써있어서 알 수 있듯이 상당히 거대한 사이즈의 피규어입니다. 사실 이런 전보 사이즈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난감을 수집하는 분들에게는 좀 흔하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원료가 따로 있습니다. 원료는 짜잔, 자 이런 마징가 Z 전보 머신더라고 있는데요. 이 친구도 전보 머신더예요. 그래서 상당히 키가 큰데요. 보통 아이들의 키가 한 100에서 110cm 정도라고 했을 때 이 피규어의 키가 한 60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기준으로는 진짜 자기 몸만한 피규어를 갖고 노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전보 머신더의 느낌을 살려가지고 자 이렇게 전보 태권브이를 만들어서 나온 거예요. 이 친구도 키가 53cm면은 상당히 큰 크기입니다. 오나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권브이라든지 자 이런 태권브이 조립식이요. 큰 거, 작은 거, 그리고 이상한 나라의 폴에 등장한 이런 미라클카 이런 걸 만든 회사로도 유명한데요. 한동안 조용하고 잠잠하나 싶었는데 이런 엄청난 물건을 만드느라 굉장히 조용했던 것 같습니다. 자, 태권브이로도 우리들을 놀라게 했었는데 또 이 제품 어디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박스를 한번 열기 전에 박스 한번 딱 보면요. 용감하고 씩씩한 우리의 친구 전보 로봇 태권브이고요. 태권브이가 1976년도에 방영을 해서 지금 76개 리미티드 에디션, 즉 100개를 채 만들지 않은 완전 한정 제품이 되겠습니다. 후니하고 영희, 그 다음에 메리 로봇을 볼 수가 있고요. 왼쪽에는 태권브이의 이제 뭐 재원이라든지 그런 거, 그리고 여기에는 태권브이에 등장하는 김박사님이라든지 이런 카풀박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주인공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하고 옆면을 보게 되면은 거의 모든 주인공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박스를 한번 열어볼까요? 짜잔! 박스를 열면 전보 54cm 소프비 피규어 오나비 모형이라고 써있어요. 자, 이거를 또 제거를 하면요. 자, 태권브이 모습과 함께 전보 소프비 리미티드 에디션 엽서 같은 게 들어있는데 이거는 이제 메탈릭 컬러 태권브이거든요. 그래서 76채 한정, 넘버링은 19번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뒷면에 보게 되면은 취급시 주의사항과 로봇 태권브이 이 배에다가 붙이는 이 배때기에 붙이는 이 한글 스티커가 있는데요. 이런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전 로봇들 같은 경우 자기 배에다가 자기 이름을 붙이는 그렇게 한때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런 고전의 느낌을 살렸는데 이 오나비 대표님께서 사실 이거를 붙이지 않는 거를 되게 좀 권한다고. 왜냐면 이걸 한번 붙이게 되면은 잘 떼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티커가 굉장히 강력해서 이런 모습으로 할 건지 말 건지 딱 정하신 다음에 붙이시는 걸 이렇게 추천을 드린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태권브이 본체입니다. 이렇게 본체를 딱 꺼내면요. 자, 이렇게 야광 주먹 같은 걸 끼고 있는 태권브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지금 빠졌는데. 자, 태권브이 주먹 한쪽으로는 이렇게 야광으로 돼 있고 오리지널 컬러링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이 야광 이 주먹 안에는요 이 컬러볼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잠깐만요. 자, 이렇게 충격을 주게 되면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쪽은 잘 안되고 한쪽만 잘 되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손 같은 경우에는 완전 야광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빛을 받은 다음에 불을 끄잖아요. 자, 이렇게 주먹이 야광처럼 빛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야광 주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사실 야광 자체가 되게 재밌죠. 이렇게 주먹을 빼고 나서 오리지널 칼라의 주먹을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서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다가 헤어 드라이기로 조금 충분히 열을 줘서 말랑말랑하게 한 다음에 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해도 잘 됩니다, 사실. 아, 그리고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로켓 펀치처럼 발사됐을 때 안에 이렇게 기계 같은 디테일이 있어요. 기계 같은. 이런 느낌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 예. 좋습니다. 자, 얼굴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짜잔. 얼굴 너무 잘생겼죠? 얼굴, 가슴팍. 그리고 이렇게 어깨라든지 가슴팍 딱 보면요. 못질, 뭐 이렇게 용접 땜빵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좀 기계 같은 느낌에 이렇게 점점점 돼 있는 게 좀 보이는 게 예쁜 것 같아요. 좀 옛날 느낌이 나죠.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땜빵한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발바닥 보게 되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 오나비 이런 로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가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단순합니다. 이 다리 여기가 살짝살짝 조금 움직이고요. 팔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만세 뭐 이 정도 움직이고요. 얼굴도 살짝 어느 정도는 움직이네요. 네. 이 정도 움직입니다. 자, 이 제품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잖아요. 이게 76개 한정인데 이게 전부 다 수작업입니다. 완전 수작업에다가 다 수제 도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이거 대표님께서 진짜 몇 개월 동안 이거 만드시느라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아,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특히 옛날 장난감의 추억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진짜 아주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요. 같은 동 시리즈의 청동 거인입니다. 이야, 청동 거인. 너무 이쁘죠? 이 박스 아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로 그리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레노노님이라고 거의 오나비 제품들의 일러스트를 그리시는 분이 그리셨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청동 거인 로봇의 블루 프린터 같은 모습. 아, 여기 1970년대 완구 산업이 활성화되며 경공업이 한창이던 당시 옛 제조 방식 그대로 제작했다고 써 있고요. 여기 등장인물들의 사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우, 소프트 비니. 너무 좋네요. 자, 황금 날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동 거인 3호기. 이 친구는 78개 한정 생산이라고 써 있고요. 태권브이는 76개씩인데 황금 날개는 78개네요. 자, 이렇게 속지를 또 떼내게 되면은 이렇게 청동고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태권브이하고는 좀 다른 모습. 굉장히 잘생겼죠, 여러분. 와. 자, 청동고인 같은 경우에도 양 주먹은 자 이렇게 야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쳐볼까요? 자, 이렇게 충격을 주면은 이건 이제 불이 이렇게 잘 들어오네요.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요. 야, 얼마나 아까울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이거를 처음 접하는 친구들이 이걸 본다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갓 유치원을 들어갔거나 이제
한 6살, 7살 친구 아이들에게 주면은 정말 애착 장난감으로서의 기능이 아주 훌륭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색 배합은요, 약간 오리지널 애니컬러 풍하고요, 이런 데는 약간 메탈릭 풍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전부 다 수제로 도색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어우, 도색은 진짜 너무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얼굴, 뒷부분에 이제 이 V 얼굴, 이 V자 날개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도 되게 예쁘고요. 눈, 마스크, 가슴, 가운데 있는 배, 허리, 이 주황색도 너무나 원색적이고 너무 예쁘고요. 이 다리 느낌, 이 색깔하고 이 색깔하고 약간 조금 같은 색이구나. 같은 색이에요. 같은 색인데 색 배합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확실히 태권브이보다는 좀 화려한 느낌이 듭니다.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가동 같은 경우에는 얼굴 조금 움직이고요. 어깨 이렇게 돌아가고, 뭐 진짜 주먹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돌아가죠. 이 부분. 그 다음에 다리. 가동성은 그냥 이렇게 차렷 자세라든지, 뭐, 앞으로 나란히, 혹은 하늘을 날아가는 자세, 뭐, 이 정도로 취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우, 크니까 진짜 좋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이번 전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 제품이 발매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제품은 오리지널 컬러입니다. 자, 이쪽에 있는 이 제품은 메탈릭 컬러, 이거는 오리지널 컬러링이에요. 자, 오리지널 컬러링 같은 경우에는요, 은색 부분이 하늘색 혹은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된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얼굴 같은 경우에도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노란색이라든지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같은데 이런 은색 부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느낌이 다르죠. 사뭇 다릅니다. 자, 얼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얼굴은 되게 잘생겼고요. 이것도 딱 치게 되면은 이제 반짝반짝 불 들어오는 건 똑같이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 제품을 만약에 지금 꼬맹이들에게 주면은 애착 장난감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을까요? 야, 이거는 제가 만약에 유치원생이라면은 진짜 안고 이렇게 잘 것 같아요. 자기 몸만한 로봇이기 때문에 너무 좋을 것 같고, 파손도 잘 안 되잖아요. 뭐 도색까지 붙일 수 있겠지만은 정말 오래도록 갖고 놀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즘이야 이제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들이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혹시 압니까? 태권브이가 영혼의 단짝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나온 이 전보 피규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오나비 대표님이 이제 이 태권브이를 사랑하시는 분들의 이제 추억을 위해서 만드신, 어떻게 보면 정말 선물 같은 제품이거든요. 야, 그동안 진짜 소식이 없으셨는데 이런 거를 만드시느라고 굉장히 힘들고 노고 많이 힘들고 고생하셨을 우리 오나비 대표님에게 박수를 드리고요. 정말 이런 추억, 아주 추억을 자극하는 단비 같은, 아주 선물 같은 제품을 만들어줘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나비사 이 제품들이 항상 우리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제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 제품은 또 무엇이 나와서 우리를 놀라게 할지 기대를 하면서, 자, 전보 머신더 피규어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태권브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하나 장만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며 이번 리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